자, 맨 처음에 after about an hour and a half니까 뭐 이후인데 약 1시간 30분 후에죠. 자, Simon은 could not hold. hold의 뜻은 뭐야? 잡다, 지탱하다야. 또는 견디다는 뜻도 있죠. 여기서는 뭘로 쓰였을까? 지탱하다. 지탱할 수가 없었죠. Joe의 weight, 뭐를? 무게를. Anymore는 더 이상 못 마주쳤다라는. 이거는 우리가 하나 알고 갈게. 여기 있는 not과 anymore가 우리가 이제 합해지면 뭐가 됩니까? 아, 되는 거. not과 이렇게 뒤에 anymore를 우리가 합히면 더 이상 뭐. 그렇지, 더 이상 못 마주 않다는 뜻이죠. 뭐 하지? 않다라는 뜻으로 우리 사용을 하고, 이거를 뭐 같은 뜻으로 하면 뭘까? Not any longer. any more 대신 any longer 쓰죠. 아니면은 두 개를 합혀가지고 또 뭐라고 써? no longer도 쓰죠. no longer라고 돼서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더 이상 그 무게를 견딜 수가 없었다. 그는 자, 이때 thought to himself라는 단어, 그죠? 우리가 이거는 그냥 뭐 수고로 많이 외우지만 think to oneself 하면은 무슨 뜻입니까? 혼자 마음속 생각하다, 속으로. 그렇지, 하다는 뜻이겠죠? 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This is not going to work out. work out이란 단어의 뜻은 뭘까? 이때는 이거 우리가 work가 일이라는 뜻도 있지만 work out은 우리가 보통 어떤 일이 잘 풀리다, 어떤 일이 해결되다 라는 뜻입니다. 좀잘 풀리다는 뜻이니까 이 지금 이건 잘 풀리지 않을 거라고 그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자, 그 다음 문장 holding Joe any longer. 봤더니 뒤가 will only kill이라는 게 동사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앞에 쓰는 holding은 뭡니까? 주어죠, 주어. 영어에서 동명사 아니면은 주어로서 이렇게 ing 쓸수 없죠. 동명사로서. 자, any longer 뭘로 바꿀 수 있다고? no longer도 바꿀 수 있죠.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글을 여기서 not이 안 들어갔으니까 글을 더 이상 잡고 있는 것은이죠. 그리고 더 이상 잡고 있는 것은 오직 both kill 둘 오직 죽인다. both of us 둘 다를 죽일 거라는 라고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거는 해결이 제일 해결되지 않을 거다 생각하는, 두 번째는 조를 더 이상 붙잡고 있는 것은 죽일 거다, 둘 다를. 이렇게 문장이 해석이 됩니다. 따로 오래 물었죠? 넘어갑니다. 그런 다음 then 그는 기억해냈다. knife. 그렇죠. 여기서 그의 가방 속에 있는 knife인데 with which, 이게 중요하죠. 왜? 지금 보다시피 이 with란 단어는 사실은 뒤에서 나왔습니다. 어디? 맨 마지막에 with를 쓰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 뒤에 지금 있는 위치의 선행사가 뭐냐는 건데, bag이 돼버리면, his bag이 돼버리면 그의 가방과 함께 말이 안 되지. 가방, 그 뒤에 문장이 뭐야? He can lighten his burden. lighten이란 말은 줄이다, 가볍게 하다야. 그의 짐을 줄일 수 있다, 이 가방과 함께. 가방과 함께 어떻게 짐을 줄여? 칼과 함께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with 뒤에 선행사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the knife입니다. 해석상. 그러면 우리가 선행사가 뭐가 되어버려요? his bag이 아니고 그 앞에 있는 the knife가 되죠. 왜 이렇게 선행사가 앞에가 있지? 그 이유는 이 knife로 꾸며주는 단어인 뭐가? in his bag을 따로 뺄 수가 없어요. 얘는 지금 이 앞에 있는 knife라는 단어로 수식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관계대명사를 그 뒤에 위치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이게 이 뒤로 가버리세요. 그럼 문장이 진짜 이상해져 버리지. 그제? 그의 가방이 왜 뒤에 나와버려? 문장 엉망진창이. 그럴 순 없어요. 그래서, 잠깐만, 요렇게.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아시고, 앞에 with는 조금 전에 말할 것처럼 뒤에 있어야 될 with가 앞으로 옮겨온 겁니다.
해석하니까 그는 나이프, 가방 속에 있는 나이프를 생각해 냈지, 기억해 냈지. 그런데 그 나이프를 가지고 그는 그의 짐을 자, 줄일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해 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My arm so sore. sore란 말은 아픈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 나의 팔들이 너무 아프다. 나는 hold on이란 말, hold on은 뜻이 뭡니까? 그렇죠, 지탱하다죠. 뭔가를 지탱. 또는 뭔가를 계속 잡고 있다. 자, 훨씬 더 오랫동안, 거의, 여기서는, 아니야, 뭐, 지금 그러네. 그렇게 보기도 맞는데, 이제 내용상 해석은 그렇게 해버리면 이상하지. 나는요, 더 이상, 훨씬, 강조하는 거죠. 더 이상은 지탱할 수가 없어. 물론, 이때의 멋지는 강조한 건 맞아요. 그런데, 해석이 좀 이상하지. 비교급 강조. 넘어갑시다. 그 다음. 그러나, why should we both die? 왜 우리 둘이 같이 다 죽어야만 하냐? 오호. 생각, 이제 너만 죽어라 해야 되나? 자, 그 다음에, wouldn't it be better? 그거는 더 나을지도 모른다. 만약에, at least 적어도, 내가 kept myself alive. 내 자신을 살아있도록 유지시킨다면. 이 표현인데, 여기에 볼만한 재밌는 거, 다른 것보다는, 바로 이겁니다. wouldn't true와 if 뒤에 kept입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가정법이야, 가정법. 지금 이 문장은 이 if가 뒤쪽에 나와 있지만 우리는 나는 그냥 편의상 if를 앞에 넣을게요. if가 들어가고 이 if가 들어가는 조건이 들어가는 문장 뒤에 당연히 주어가 들어간 뒤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동사. 동사가 과거형이 쓰이면 이렇게 뭐 주어가 있을 거고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걸 우리가 조건절이라고 그래요. 그 뒤에 들어가는 주절에도 반드시 뭐가 들어가느냐. 자, 여기 부분을 이렇게 색깔 표시하겠습니다. 여기도 뭐의 과거형? 조동사의 과거형 꼭 쓰셔야 됩니다. 둘 다 과거형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단지 차이가 있다면 앞에는 if가 들어간 문장은 그냥 동사의 과거형. 여기는 조동사의 과거형이니까 뭐 could나 would와 같은 단어가 반드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시제 일치입니다. 그게 여기에 나와 있는 무엇과 cap이라는 과거형. 여기가 지금 cap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뒤에 들어가는 게 이게 wouldn't가 들어간 겁니다. 여기가 왜 wouldn't가 들어간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내 자신을 적어도 살아있도록 한다면 더 나았지 않을까?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keep이란 단어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목적어. 목적어 나왔죠? 근데 이 목적어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다는 말로 이 자리는 우리 그냥 보호가 들어갈 자리거든요. 앞에 있는 목적을 보충 설명해주는. 근데 이 보호에 넣을 수 있는 건 영어에서 형용사, 형용사. 형용사 보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뒤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keep이라는 단어 뒤에 myself라는, 아이고 색깔 좀 다르게 할게요. myself라는 목적어, 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호로서 뭐가 나왔습니까? 바로 alive라는 형용사가 나왔죠. 자, 보호. 이거는 다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이해가 되죠? 자, 그 다음에 I wouldn't even have to try too hard to cut the rope. 무슨 말일까 이거는? 그러니까 try to cut이니까 노력하다. 저를 노력을 하기도 전에 할 필요 없이. 무슨 소리입니까? 자, 일단 여기가 좀 어려운 문법이라고 나와 있는 이유가 왜 wouldn't가 나왔습니까? 이때 wouldn't는 미래를 나타냅니까?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또 하나. 이 have to라는 단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have to는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have to 앞에가 wouldn't는 부정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have to 앞에 뭐가 붙으면
don't나 doesn't처럼 이렇게 부정어가 붙어버리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물론 have to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지만 우리가 doesn't have to, don't have to가 들어가면 할 필요가 없다지. 여기는 지금 wouldn't라는 게 나왔으니 뒤에 not이 들어가 있어서 뭐뭐 할 필요가 없을 거란 뜻입니다. try too hard, 너무 아주 열심히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열심히. 뭐 하는데? 로프를 자르는데. 오케이? 자, 이 지금 문장인데, 여기에 지금 내용은 가정이에요, 가정. 내가 만약에 살라고 얘를 쓴다면 이라는 앞에 이 부분이 빠져 있어요. If I enlist, 뭐야? 앞에 나왔잖아요. 요거 kept myself alive. 내가 내 자신이 뭐하도록 적어도 적어도 구할 살아남으려고 만약에 한다면 그 로프를 자르는 것은 그렇게 많은 힘이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이게 쓰이는 지금 과거형입니다. 그죠? 가정법 과거. 그러다 보니까 뒤에도 조동사의 과거입니다. 이해했어요. 앞에 있는 얘랑, 이거 앞에 지금 갖고 얘랑, 이 위에 왔잖아. 문장에 있는 우둔트랑 얘랑 지금 같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빠져 있으니까, 요 부분이 생략되어 있으니까, 우두가 갑자기 왜 나오나? 네, 뒤에 조동사의 과거에서 나와야 하니까 여기에 쓰면 우선 차. 그렇죠. 자,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오직 그 뒤에, 그러니까 로프 자르는 데는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그 다음에, 오직 a gentle touch. 이때 젠틀의 의미는 뭘까? 시사적인 아니겠죠? 아, 이거 설마 신사적인 만짐이라는 게 말이 되니? 가벼운, 가벼운. 그죠? 그냥 가벼운. 힘이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람한테 젠틀하면 우리가 아주 뭐한 겁니까? 친절하거나 신사적인 거지만, 젠틀 윈드하면 가벼운 바람이에요. 부드러운. 가벼운, 또는 부드러운. 이때는 지금 뭐야? 한 번에 가벼운 터치? 한번 쓱 한번. 오, 무섭다. 이 터치만으로도 우드 또 나왔죠? 이것도 역시 가정법이지. 과거라 쓰시면 되겠죠? 앞에 이거 똑같이 생략돼 있으니까. 한 번에 가벼운 우리가 터치만으로도 그 로프를 자를 수 있을 텐데. 오케이? 자, 그런 문장이 되겠죠? 아, 그, 오직, 한 번에 가벼운 터치만이면 될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때, 투 컷은 뭐 하기 위해서겠지. 내가 해석 조금 잘못했네. 뭐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로프를 어디에서? 이러한 추운 날씨 속에서 로프를 자르기 위해서는 한 번에 가벼운 터치면 될 거야. 오, 무서워. 만약 내가 살아있으려고, 내 자신을 살려고 한다면, 이라는 앞에 if, 아까 if 부분부터 아무리 좀 생략돼 생각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and just like that. just like that이라는 단어는 수거입니다. 무슨 뜻인 줄 아세요? just like that이라는 단어는 아래가 나와 있나? 단어장에? 그렇게 했다는 뜻이야. 그렇게 했다. And just like that. 그렇게 했다는 뜻이야. 그 다음, 사이먼은요, cut the rope, 로프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와, no longer는 우리 아까 나왔었죠. 더 no longer는 뭐 이상은 같은 뜻이다. 더 안 이상 못마지 않다라는 뜻을 쓴다 그랬죠. 자, no longer. 더 이상 못마지 않다라는 표현. 더 이상, Just like this은 그냥 그렇게 했다. 사이먼 루프를 잘랐고, 그리고 no longer는 더 이상. 그렇지, 이때는 뒤에 feel이라는 동사가 났죠. 조의 weight, 무게를 느끼지 못하였다. 어쩌건 죽여버렸네. 나쁜 놈의 새끼. 자, 다음 가겠습니다. 사이먼은 그렇죠. 살아남았다. 그러나 he couldn't feel anything. 어떠한 것도, 잠깐만요. Oh my gosh.
한번 잠깐 녹화 멈출게요. 지금 컴퓨터 약간